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 옆에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놓으시면 우리 색소폰 또 다음 강의들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한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습을 안 하고서 많은 것을 바란다면 이라는 강의를 갖고 왔어요. 조금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레슨을 받고서 공부를 배울 때 나는 참 연습을 많이 안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정말 좀 위기의 순간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조금 색소폰을 불고 하는데 내가 연습을 안 해도 내가 기본적인 것들을 잘 안 해도 뭐 어떤 좀 뭔가 좀 잘 되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돼서 내가 많은 것들을 습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 맛있어요. 고기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쵸? 그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고 다음에 먹고 이렇게 좀 천천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한 50가지, 100가지의 음식을 쫙 차놓고 그것을 내가 한 번에 다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 다음에 체하고 나한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거를 알아가지고 삐리릭 해가지고 되는 게 그거는 굉장히 진짜 위험한 거고 내가 하나하나를 마스터하면서 그 마스터하는 동안에 연습을 많이 하면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내가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도 다 오히려 내가 더 잘했는데 그렇게 내가 분산되는 생각 때문에 원래 실력보다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관심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할 때 오히려 저의 강의를 생각하셔서 맞다.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나서 내가 종이다가 메모를 해놓고 내가 이게 됐다. 내가 지금 만약에 레슨을 받고 있다면 선생님이 이게 잘하셨다, 잘하신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다음 그 다음에 그거를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연습을 진짜 열심히 잘 안 하는데 왜 안 되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애드립, 그 다음에 비브라토, 그 다음에 고음, 그 다음에 테크닉적인 거, 그 다음 좋은 소리, 굉장히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를 대고서 연주를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대고서는요 악기를 잘 못하는 분들도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는 또 좋은 또 그런 기계이기도 하죠. 하지만 마이크나 그런 것들 연주가 될 때 되기 전에 내가 완벽한 좋은 소리가 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이크를 대고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내가 조금 됐다 그래서 마이크를 대요. 그랬는데 마이크를 대고서 연주를 해 그럼 사람들 막 잘한다고 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또 다른 것도 합니다. 비브라토도 하고 뭐 애드립도 막 좀 한번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그 선생님 알려준 대로 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그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되고 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 안 되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되지가 않는데 계속 연습을 하라고 하죠. 근데 그런 연습을 해야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브라토, 그 다음에 좋은 소리, 그 다음 테크닉, 애드립, 뭐 고음 이런 것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정말 내가 잘하고 싶다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셔서 좋은 나의 기술로 좀 이렇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이제 연습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우리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시간은 많이 없는데 빨리 잘하고 싶다. 그건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생각을 깊게 하면서 연습을 한다면, 좀 똑똑하게 생각을 갖고서 연습을 한다면 금방 잘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연습 시간을 내가 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그런 기술들을 마스터 하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또 다음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강의를 보시기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제 밑에 댓글 보시면요 밑에 댓글 보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얻었습니다. 거기 카페에는 앙상블 악보도 또 올려져 있고 일반 악보들도 이렇게 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소정의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작권료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매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강의들,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강의들을 싹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준별로. 그 들어오셔가지고 강의들 내가 못 봤다고 유튜브에서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카페에 들어오셔서 딱 정리된 것들을 내가 강의를 보시고, 그 다음 교육 자료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 자료들도 받아보시고, 궁금하신 거는 카페에다가 질문도 남기셔도 되고요. 굉장히 유용한 카페이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고요. 제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밴드에서 다양한 소식과 다양한 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